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문제이다. 쿠베르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황현이와 제갈현열 씨가 지었던 비겁한 돈에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제가 좀 와닿는 이야기 하나 있어서 이거 좀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돈에 대해 초연한 척 연기하기를 그만둘 것. 두 번째, 노동이 결국 만족할 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수 없는 세상임을 인정할 것. 셋째, 지속적인 수익수단을 가지기 위해 투자를 선택할 것. 감사 스마일도 이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듯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축 센텀 가든 청약에 도전해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저에게 너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들 일일이 뭐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다 구독자다, 뭐 간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화 상담을 안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대면 상담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에 꼭 도전해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이야기 드리는데 그 전에 먼저 호갱노노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호갱노노에서 전국 주간 방문자 1등입니다, 1등. 지금 현재도 373명이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센트럴 푸르지오가 지금 약간 주춤한데 10억 4천, 그 옆에 단도 유보라가 9억 6천, 뭐, 한림 프레버가 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축력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뭐, 지축 센텀가든과 지금 벌써 연식 차이가 거의 한 3년 정도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저는 예상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건폐율도 16%밖에 되지 않고요. 용적률도 180%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쾌적한 아파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창릉천을 기준으로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이 창릉천 그리고 은평뉴타운의 아파트들도 지금 9억에서 10억 선에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13년 차가 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2022년 신축 아파트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일단은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주간 방문자 1등을 고양시에서 찍을 일이 앞으로 이제 창릉이 들어오면 그러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서울 수도권에 통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부동산 아시아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새 정부 부동산 첫 번째 대책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내일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개편될 거고요. 물론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진 않지만 저는 부동산은 우상향을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불확실하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 금융위기를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한 1년 남짓에서 한 2년도 넘지 않고 이게 또 이렇게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기사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합리적인 분양가에 정비 여건이 우수한 택지지구 신도시에 몰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에 사이버 주택 전시관을 열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쭉 되어 있고요. 택지 개발 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정말 평당 1,881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항상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최저 5억 원 후반대에서 최고 6억 중반대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정말 서울에 있는 정말 가점 높은 통장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편한 세상 지축센텀가들은 지축역이 반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종로, 광화문, 강남,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좀 편리하면서 삼송로, 통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도로망을 통해가지고 수도권 이동도 용이하다. 거리, 그리고 또 지축초등학교, 지축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2023년에는 지축 2초등학교, 내년에 또 개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 문제도 해소가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청약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절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지축 센텀가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 지축 센텀가든보다 더 좋은 아파트는 수도권에 없다라는 말씀 자신 있게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우연찮게 지축 센텀가든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보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게 되면 앞으로 창릉 3신도시 더 나아가서 고양시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주요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방송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얼굴이 나오면 좀 불편하시니까. 첫 번째, 84타입 분양가가 6억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은 안전마진 최소 제가 6억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6억 중반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최소 제가 5억에서 뭐 6억 정도로 지금 수정을 했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이 될 거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아마도 2천만 원 이하의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두 번째, 미래 가치, 지축은 많은 분들이 고양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서울 생활권이다. 그리고 삼송벨트, 고양시 덕양구는 거의 서울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삼송에 있는 스타필드 고양, 뭐 은평, 뭐 카톨릭 성모병원, 더 나가서 창릉천, 뭐 북한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서울 및 창릉 3기 신도시 못지않은 좋은 입지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보다 더 좋다. 서울 은평보다 더 좋다라는 말씀을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호선이 되어 있고 신사역까지 가게 되면 신분당산도 환승이 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내후년 되면 GTX A가 연신내역에서 또 창릉역에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신분당 서구 연장도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든 다니기 너무너무, 그 다음에 수도권 어디든 다니기에 너무너무 자차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용산까지 거리도 10k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축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구파발 쪽으로 해가지고 박석고개 쪽으로 해가지고 향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신규 도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번에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장흥면 3마리 신규 택지가 이제 올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인데 또 지축지구에 또 고향사업본부가 또 들어옵니다. LH. LH 고향사업본부가 들어온 이유는 그 장흥면 3마리뿐만 아니라 창릉, 대곡을 갖다가 다 하기 위해서 정규적인 그러니까 정식적인 건물을 지어서 고양시 사업본부가 지축에 내필지로 해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올 하반기 12월에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지중역 차량기지도 이전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약제도가 이제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청약이 아마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청약가점 높은 사람보다는 추첨제라서 이제 복불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내집 마련을 갖다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청약을 하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청약 점수도 고양시 같은 경우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70점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청약 통장이 몇 개가 들어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최소 5만 개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10만 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청약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일곱 가지 이야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고요. 또 공교롭게 제가 지축센텀가든을 3월부터 제가 이 업로드를 했는데 최근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 청약 전문가들도 지축센텀가든은 쉽게 말해서 조회수 때문에라도 많이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축센텀가든 저도 쳐보니까 정말 영상이 거의 한 몇백 개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번째,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습니다. 고양시라든지 서울시는 신축 공급이 정말 부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때문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정말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6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가련동에 있는 지금 재개발 지금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이거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현 윤석열 정부의 2027년까지는 입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장항지구, 그 다음에 풍동에 있는 지주택,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고양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증산사후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쾌하게 지금 뭐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서울 중심에 있는 만약에 용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짓는다고 하더라도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역세권 아파트 도보 5분 이내, 이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이 파급 효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역세권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아파트는 경험해보신 분들이 자꾸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다음번에도 역세권 아파트로 가는데 제가 지축센텀가들에서 직접 걸어봤는데 제 걸음으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상업지구, 지축역에 지금 이제 상업지구가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이 정말 지축역에 모든 신상권 그리고 구파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흥 오금동까지 양주시까지에 있는 분들도 지축역 상권을 이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좋을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는 정말 방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갖다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다. 정말 안 좋아진다. 금리 때문에 안 좋아지고 세계 경제 때문에 안 좋아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곳은 현재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 일이 1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지축 첨담가들은 청약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실거주를 5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후에 최소서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12억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안전 마진을 6억 이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에 또 DSR 3단계 규제전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대출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또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양가 대비 50%는 충분히 나올 듯 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분양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해가지고 대출이 좀 완화된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여기가 감정가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저 때문에 대출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저를 원망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3억 정도는 최소 3억 정도는 내 자금이 있어야지 여기를 청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분양가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대출이 3억 정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감정가로 나와가지고 9억에서 10억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시행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대출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가 이 대출 부분은 23일, 24일 전에 오늘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로또다. 얼마 전에 로또 당첨자가 3억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 제가 듣고 여기는 최소 정말 최소 5억 이상의 그런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차익뿐만 아니라 창릉 입주 전에 2022년 10월에 내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해가지고 2027년까지 있다가 창릉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한 마지막 삼성벨트의 정말 로또 아파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편한 세상 기초 센텀 과제를 꼭 내가 청약에 꼭 당첨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짜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솔직히 시행사에서 싫어하시겠지만 당첨자 발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지축센텀가든 입주자 대표회의를 결성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7월 1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되시면 그 이후에 만약 그 다음 주에라도 카페라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축센텀가든 당첨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뭐 입주 뭐 사전 점검 일도 있을 거고요. 또 집단 담보대출, 뭐 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 잔금대출 관련해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또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은 자금 계획이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감사스마일TV 구독해주시는 저희 애청자분들을 정말 3년 전부터 기다리셨던 분들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운 드립니다. 제가 물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기축 3단가든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문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기축 3단가든 때문에 감사스마일 TV 인지도가 좀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감사스마일 TV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그 댓글을 남겨주셨던 8분이 제가 이제 다 저에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저의 찐팬들이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보람은 정말 찐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감사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축센텀가든뿐만 아니라 또 창릉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7월에 또 계획돼 있고요. 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원당 롯데캐슬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는 무주택자분들은 특히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내집 마련을 갖다 꼭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부동산 함에 있어서 제가 1주택은 필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의 이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을 듯하고요. 오늘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부동산 대책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빠르면 내일 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갱노노를 갖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문득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이 호갱노노를 갖다 보면서 주간 방문자 1위라는 게 고양시에서 얼마 만에 1위인가. 정말 이 지축센텀가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올해 가장 뜨거운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경쟁이 센 아파트가 아마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몇달 전부터 이 지축센텀가든에 대해서 많은 또 영상을 남겼고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창문 개수로만 제가 판단해가지고 A타입, B타입, C타입 예상을 해보고 동호수도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이 지축센텀가든은 감사스마일도 꼭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다. 뭐 갖고 싶은 아파트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감사스마일 기원 드리고요. 23일, 24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계획돼 있는데 잘 선택하셔서 1순위, 2순위 청약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특별공급과 1순위로 마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한 400명, 427명이 보고 있네요. 정말, 정말 뜨거운, 이편한 세상 지축센텀가든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창릉에도 많이 들어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꼭 고양시에도, 고양시가 서울시 못지않은 좋은 입지다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고향사업본부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지금 가서 보시면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모든 게다 이제 지축 상업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